여러분 안녕.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믿음의 길잡이 시작해볼까요?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본문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본문 내용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사람들 안에 계실 수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예언이나 환경, 즉 외부적인 요소로 인도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외부적 요소가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의 영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을 때 외부적인 요소를 통해 인도받았던 적이 있어요. 대학교에 다닐 때 여름방학에 어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 안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월급을 11조만 떼고 나머지를 모두 헌금해라. 한 달 동안 일해서 받은 돈인데 다 헌금하는 곳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로션을 살 때가 됐습니다. 어머니께 로션을 사달라고 했을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로션을 사주시면 헌금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간 이후로 저희 어머니는 용돈을 주시고 그 안에서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사라고 하셔서 로션을 사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선뜻 저에게 로션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헌금하라는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 적이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제가 영적인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저의 수준에서 응답해 주셨지만 계속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으로부터 오는 인도를 받는 것을 훈련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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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고 그래서 성령님이 그 안에서 함께 계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몇몇의 왕과 선지자들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외부적인 요소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만약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의 생명이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선물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외부적인 요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서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믿음의 길잡이를 공부하고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인도를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주실 거예요.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를 매일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정말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성령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도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나는 매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세요. 우리 함께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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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우리는 내일 만나서 함께 믿음의 길잡이 공부해요. 여러분 안녕.